주부 A씨는 언젠가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 두려워졌는데요. 조금만 차가운 물에 닿아도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물론 손가락이 순식간에 하얗거나 새파랗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손발이 자주 묻고 뻣뻣해지더니 주먹을 쥐거나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조차 힘들어져 병원을 찾은 A씨의 진단명은 전신경화증이었습니다. 전신경화증은 경피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면역기전의 이상으로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경피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장기 침범 없이 피부 경화증만 있는 국소경피증,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섬유화 및 혈관병증을 동반하는 전신경화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신경화증은 피부 경화의 범위에 따라서 제한 전신경화증, 강범위 전신경화증으로 분류합니다. 주요 장기의 이상을 초래하는 전신경화증은 매우 드문 희귀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70에서 80명, 새로 진단되는 발병률은 1년에 인구 100만 명당 평균 8명 정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신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4년 3,227명, 2015년 3,380명, 2016년 3,71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연령별 진료 인원을 보면 50대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5.4%, 40대가 18.8% 순으로 40에서 60대가 전 연령 중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이 그렇듯이 전신경화증도 아직 정확한 발병 기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전학적 요인들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일란성 상생아의 일치율이나 이란성 상생아의 일치율이 각각 4%, 6% 정도로 높지 않아 유전학적 요인 외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이 발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물질은 비닐클로라이드, 규진, 유기용제와 같은 화학물이 원인 물질로 제시된 바 있으며 거대세포 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전학적 요인과 환경 요인이 더하여져서 면역기전이 활성화되고 이후 제어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여 발병하게 됩니다. 전신경화증은 국소피부에서부터 시작해 내부 장기에까지 경화 증상이 나타나 장기의 기능을 저하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얼굴 피부에 경화가 진행되면 주름이 없어지면서 표정을 짓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두피가 딱딱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는데요. 피부뿐 아니라 관절도 뻣뻣해져 특히 아침에 경직감이 느껴지고 관절이 붓는 등 통증이 발생해 류마티즘성 관절염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레이노 현상입니다. 90% 이상의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임상경과 중에 레이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로 발병 2, 3년 전에 레이노 현상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노 현상은 손가락, 피부 세동맥의 혈관 경련 수축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추위,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청색증으로 보이다가 이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발적이 되면서 회복되게 되는데 이때 통증, 저림, 감각 저하와 같은 불편한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된 2차성 레이노 현상에서는 혈액검사 및 손발톱 바닥 모세혈관 현미경으로 손발톱 바닥에 손톱 주름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성 레이노 현상의 환자의 경우 손톱 주름 모세혈관이 일부 소생되어 있거나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신경화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상을 모아 고려해야 하기에 무척 까다롭습니다. 가령 레이노 현상과 특이 자가항체만 있다면 6점이기에 전신경화증일 가능성은 높지만 9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하지는 못하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신경화증 진단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스펙트럼 현상을 확인 후 내리게 됩니다. 레이노 현상, 피부 경화 양상,
간질성 폐렴, 폐고혈압, 심장 이상 소견과 같은 임상 증상과 항액항체를 비롯한 전신경화증 특이항체 여부에 대한 혈액검사, 손톱 모세혈관경 검사와 같은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류 기준은 진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레이노 현상만 발생할 수도 있고 피부 경화증이 없이도 장기 손상만 도만되는 일부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분류 기준의 소견들이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 기준에 따라 진단이 되기도 하고 분류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환자의 임상 경과를 지켜보면서 임상 증상과 검사들을 종합하여 임상 의사가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서구인의 사망 원인 45%가 섬유화증성 질환과 연관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신경화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소질환이기에 환자 수는 적을지라도 대표적인 증상이 섬유화증이므로 환자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섬유화증이란 우리 몸의 피부와 장기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세포 외기질의 주성분인 콜라겐이 많이 늘어나는 게 원인입니다. 대개 상처가 나면 이를 메우기 위해 콜라겐을 많이 만드는데 망가진 부분이 고쳐지면 생성을 멈추는 것이 우리 몸의 치료 과정입니다. 하지만 전신경화증은 그러한 생성 및 치료 과정을 멈추지 않은 채 콜라겐이 계속 만들어져 장기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전신경화증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 조혈모 세포 이식이 완치에 가깝게 질환이 호전되고 생존율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 과정에서의 감염,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조혈모 세포 이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 널리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신경화증의 치료는 이완된 장기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상을 경감시키고 악화 속도를 늦추어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피부 경화가 급속히 진행하는 경우, 간질성 폐렴이 악화 추세인 경우 면역 조절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이 심하거나 이로 인한 수지궤양, 괴사가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한 위장관 운동장애가 발생하면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신경화증의 치료 목적은 가능한 한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는 약으로 염증을 줄이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 합병증을 줄이는 건데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으면 조직 섬유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삶의 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전신경화증 환자의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사망률보다 약 4배가 높고 5년 생존율은 88.5%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연구마다 이견이 있지만 전신경화증에 의한 주요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신경화증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과거에는 경피증 신위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도입 이후 폐고혈압이나 간질성 폐렴과 같은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조기에 폐질환을 확인하고 경과 중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면역 조절제로 진행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은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며 너무 늦게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면 염증에 의한 섬유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병증 여부를 파악하고 추적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3에서 4cm의 굵은 혈관부터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데요. 이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전신경화증 환자는 평소 혈관을 보호하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 손발은 물론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염증 및 혈관병증에 의한 질환이므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또한 레이노 현상과 관련하여 추위 노출을 피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손발끝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양말을 신는 등 보호구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도 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인 식사를 하시면 음식이 역류될 수 있으며 이것이 미세하게 흡인성 폐렴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사를 나누어서 오래 잘 씹어 천천히 드셔야 하며 식사 후 눕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 운동을 하시되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희귀한 질환이고 진행이 되는 경우 몸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환자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진이나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신경화증 환자는 콜라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하여 제어되지 못한 염증 반응의 결과로 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 섭취와는 무관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전신경화증 환자는 결국 모든 장기가 굳어 사망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장기가 굳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마다 주로 섬유화가 진행되는 장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개 환자는 처음 병명을 듣고 무척 놀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분류 기준에 따라 전신경화증으로 진단됐다고 하더라도 질에 겁낼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당장 예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전신경화증도 한두 달 만에 끝날 병이 아닌 만큼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이노 현상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의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